김여사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오늘 촬영일은 2월 마지막 주이긴 한데요.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는 3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의 방역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고요. 3월 5일부터는 거의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올 수 있을지 좀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요. 유럽 여행 가가지고 당황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안 잡히네. 이거 어떡하지? 안 돼!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인터넷 없이도 길을 찾는 방법이고요. 길을 찾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쉽게 주소와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가 있어야겠죠. 투어리스트 인포나 호텔에 무료 시내 지도가 있는데요. 길을 찾을 일이 없더라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꼭 하나씩 챙겨두세요.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지도를 받아왔는데요. 독일어로 된 것과 영어로 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이렇게 열면은 대중교통 노선도가 다 나와 있어요. 지도를 이렇게 반으로 열면요. 방향이 좀 뒤집어져 있긴 한데 중요한 박물관이 다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편, 가장 가까운 교통편과 지도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슈베르트 생가거든요. 지도상에서 F5 위치 그리고 박물관의 번호가 168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비엔나 전체의 모습인데 이제 이 지도에서 이제 F5를 찾는 거예요. 지도의 위쪽에는 1번부터 2, 3, 4, 왼쪽에는 알파벳으로 A, B, C, D가 나오죠. F5 칸 안에 168번이 바로 이제 이 슈베르트 생가가 있는 위치가 되겠어요. 이번에는 그냥 지도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찍어봤어요. 비엔나는 19에서 23구로 나눠져 있는데 1050에 5는 5구를 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은 트램 1번이나 62번이네요. 이제 여기에서 62번 트램을 타고서 갈 거예요. 트램 안에 이렇게 항상 정거장 이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내릴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정거장을 찾아보는 거예요. 트램 정거장에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약간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바로 뒤쪽에 있는 길이 저희가 찾는 니콜스토퍼 가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길에는 항상 이렇게 주소가 붙어 있는데요. 앞에 숫자가 하나 있어요. 앞에 있는 숫자는 항상 9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에서 1050으로 봤을 때 그 5가 바로 여기 이제 9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미드나 하우프트 슈트라세라는 이 큰 거리의 이름이에요. 길 끝이나 모서리에 항상 이게 주소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건물 모서리로 돌면은 바로 이제 그 옆에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기 맞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니콜스토퍼 가세라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주소지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찾아왔어요. 제 위에 바로 현관 앞에 집 주소가 걸려 있는데요. 니콜스토퍼 가세 3번에서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지가 이제 두 개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항상 홀수 번호만 있는 거예요. 1번에서 시작해서 3, 5, 7, 9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편 거리는 짝수 번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를 확인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 건물에요. 이렇게 두 개 주소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방향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 벽에 붙어 있는 방향은
슈톨베르그 가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 슈톨베르그 가세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니콜스도퍼 가세라고 붙어 있어요. 그럼 니콜스도퍼 가세는 이 길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소를 보고 따라가시면은 틀릴 일이 없으신 거예요. 찾았습니다. 니콜스도퍼 가세 27에서 29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엔나에서 길 찾기, 주소 찾기 영상으로 좀 더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꾸준히 올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